그냥 나만 알고 싶은 깨알 다이어트 비법 어떤 게 있는지 적어주시나요? 자, 먼저 송미연 선생님은 바른 자세, 이게 다이어트가 돼요? 바른 자세. 네, 바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도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꼬불꼬불한 도로보다 쫙 뻗은 도로가 잘 소통이 되잖아요.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. 이게 바른 자세를 하고 있으면 그만큼 대사 효율이 높아져요. 구부정하게 하고 있으면요, 제대로 대사가 되지 않고 불필요한 습담이 몸에 여기저기 쌓이면서 통증을 유발한 뿐만이 아니라 또 비만의 원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바른 자세를 유지해주는 게 굉장히 네. 중요합니다. 네. 저 똑같아요. 잠 많이 자기. 도움이 되나? 맞아요. 저는 몰랐어요. 제가 본격적으로 다이어트 하기 전까지 몰랐는데 잠을 많이 자야 살이 쭉쭉 빠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. 몇 시간 자면 많이 자는 거예요? 다이어트 하면서 최소한 그래도 7시간 정도는 6시간, 7시간 정도는 숙면을 취하려고 해요. 근데 확실히 잠을 많이 잔 날은 살이 빠져 있고 몸무게를 재봐도 잠을 좀 못 자고 거의 막 저희는 이제 밤을 살 때가 있거든요. 그럴 때는 오히려 막 띵띵 부어가지고 살이 안 빠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. 잠 많이 자라 그래서 저는 한 12시간씩 몰아서 밤에 자면 그 푸석푸석해져가지고 살이 빠지긴 빠지더라고요. 근데 그 정도 아니고.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 평소에 그래서 네.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때 카페인을 조금 조심해 주시는 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한참 다이어트 할 때는 카페인이 제가 알기로는 체내에서 12시간 정도 머물러 있다고 들었어요. 네. 그래서 12시 이전에 카페인 있는 음료를 드시는 건 괜찮은데 이후에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. 반신욕은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. 네. 제가 이거는 정말 제 비법이에요. 이거는 제 정말 제가 제일 사랑하는 요새 제일 루틴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요새 가게를 이제 제가 요리를 하다 보니까 좀 서 있는 시간이 많아요. 근데 이제 저녁에 다리를 보면 이렇게 탱탱 부어 있더라고요. 막 이렇게 부어 있고 어느 날은 신발에 발이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부어 있는 경우도 그 많은데 제가 반신욕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들어가요. 약간 명상하듯이 욕조에 물 받아놓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이제 그 찬 욕조에 앉아서 물 딱 틀어놓고 네. 그때부터 차오르는 걸 느껴요. 그러면 저는 딱 여기가 제 기준이에요. 반신욕할 때 딱 앉아 있는데 딱 보면 조금씩 송골송골 나와요. 땀이 여기서 땀이. 그럼 처음에 약간 안개처럼 끼다가 얘가 이제 물방울이 커지고 나중에 이 땀이 흘러요. 네. 아 됐다. 아 그게 끝이에요? 네, 내 몸에서 이제 독소들이 나가고 있다. 그게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. 그리고 딱 나오면 우리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통 한 10시, 9시에서 10시 그 정도에 반신욕을 하고 나서 나오면 잠이 너무 잘 와요. 네, 그리고 나서 11시에 자서 한 7시간 정도 자고 딱 일어나면 말씀대로 깨우나지. 몸무게가 진짜 한 4,500g 그냥 쫙 빠져 있어요. 야, 제가 강추합니다. 진짜. 네. 근데 뭐 여유...